정용실의 뉴스 프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요즘 지자체들이 잇따라 쓰레기 봉투의 크기를 줄이고 있습니다. 원래 100리터들이가 최대였는데 요즘은 지역별로 가장 큰 게 75, 50리터 이렇게 달라지고 있죠. 이런 변화가 생긴 거는 환경미화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꼭꼭 이렇게 눌러 담으면 작은 봉투도 꽤 무거워집니다. 이 눌러 담아서 3, 40kg이 나가는 이 대형 봉투로 옮기다가 미화원들이 다치는 일이 많았다고 하지요.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큰 봉투를 쓸 일은 뭐 사실 대청소할 때라든지 이사할 때 정도겠지만 어쩌다 한 번이 모이면 미화원들에게는 또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정책에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터에서 사회에서 존중을 받는다는 느낌, 뭐 월급이 오르는 것 다음으로 사람을 일할 맛을 나게 하지요. 자, 이참에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는 누구의 손으로 옮겨지는지, 구내식당에 그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새벽 몇 시에 출근을 하는지, 또 아파트 현관 앞에 놓인 무거운 생수통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집으로 도착을 하게 되는지 말입니다. 자, 7월 20일 수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의 감수성으로 세상을 봅니다.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KBS 모바일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꾸며가고 있습니다. 3617번님이 지금 애청자 여러분, 서울에 비가 지금 많이 오고 있다고 안전운전하시라는 소식을 또 전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그럼 뉴스픽으로 시작을 해보죠.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영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은 정치권 뉴스부터 좀 살펴보죠.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어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어요. 당이 국민과 교감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출마 선언의 내용 또 박 의원 출마 관련해서 어떤 점을 좀 주목해 볼 만한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송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오늘부터 아마 그 당권 대표의 일제히 공직 그 저기 선거 운동이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네. 마지막에 박주민 의원이 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두 명이 아니라 3파전 구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출마의 변을 보면 전환의 시대를 맞아서 태세를 전환해야 된다. 시대를 교체하겠다. 이런 역할을 얘기를 하고 네. 지금 당이 현장에 있지 않다. 그리고 국민과 교감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국민과 교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환경, 젠더, 노동, 안전, 공정 이런 가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주민 의원이라고 그러면 아마 보통 사람들이 세월호 변호사로 이미지를 기억하죠. 갖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노숙도 좀 하고 뭐 이런 어떤 젊은 이미지 지금 48세거든요. 뚜렷한 진보의 정체성을 갖고 있죠. 당시 2016년에 문재인 그 대표가 영입한 대표적인 친문 인사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 2018년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 될 때도요. 네. 8명의 출마자 중에 유일하게 20% 넘기면서 1위로 최고위원이 돼서 그 충성시민 오픈 권리당원의 어떤 표심이 갈랐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번에 아마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해서 컨벤션 효과는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지금 국무총리 지낸 5선의 이낙연 의원이나 행정안전부 장관 출신의 4선의 김부겸 의원에 그렇죠. 비하면 이번 이제 겨우 재선이거든요. 사실 네. 당대표급으로서 체급이 맞지 않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대표 자격에 대해서 고민의 깊이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지 시간의 길이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출마의 변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될지 2파전보다 3파전이 되면 또 새로운 국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근데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최고 여성, 그러니까 여성 최고위원의 30% 할당이 지금 포기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서 관련해서 전혜연 평론가께서 조금 더 추가해서 정리해 주시겠어요? 일단 이제 최고위원이 왜 중요하냐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네. 우리가 당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의결기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최고위원회입니다. 네. 구성이 당대표가 있고요.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진 않지만 의원들의 선거로 뽑는 원내대표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있는데요. 이런 선거 방식이 이제 민주당에서 두 가지가 차용되는 방식인데 한 가지 방식은 일단 당대표 후보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1위는 대표가 되고 나머지 2위부터는 최고위원 되는 그런 방식이 있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분리해서 선출됩니다. 그러니까 당대표에 나갈 후보들은 거기에서 2등을 한다고 해도 최고위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당대표들 후보들끼리 경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럼 거기서 떨어지게 되면 최고위원이 못 되는 못 거죠.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예. 예. 그리고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또 이제 최고위원들을 뽑는 건데 지금 10명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져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는 주요 당직과 위원회 위원으로 여성을 30% 이상 포함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회 구성이 당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총 9명이죠. 그렇다면 30%면 3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네. 문제가 뭐냐면 선출직 최고위원은 5명인데요. 이 중에 1명은 무조건 여성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결국은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여성으로 해야지 이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네요. 부분이 있는데요. 당 일각에서는 사실 당원당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최고위원회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지금 사실 민주당이 어떤 젠더 이슈에 있어서 감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또 주요 광역단체의 단체장이라든가 최근에 여러 가지 사태를 보면 민주당이 지금이야말로 여성 최고위원들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도입되지 않을 것으로 지금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마 당 일각에서 이렇게 될 경우에 지명직 2명을 모두 여성 최고위원으로 줘야 되는 건 또 맞지 않다라는 반발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성 청년 목소리는 좀 적겠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아쉽다 이런 네.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살펴보면 지금 10명의 후보가 최고위원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중에서 청년이라는 기준을 도입했을 때에 너무 적다라는 또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청년은 몇 살까지로 봐야 될까요? 지금 민주당의 기준을 보면 만 45세 이하인데요.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이재정 의원이 포함이 되는데 이재정 의원도 다음 달 기준으로 만 46세가 됩니다. 이제 많은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요. 거의 뭐 찾을 수가 없겠군요. 그럼 이제 사실상 없다라고 이제 비판이 나오는 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민주당이라든가 문 대통령의 지지가 최근에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지지에서 이 이탈하는 층을 보면 20대와 30대라는 비판이 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20, 30대의 민심을 빨리 읽어야 되는 시기인데 너무 중장년층 위주로 최고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뭐 일부 언론을 보면 제목에 아예 대놓고 아 꼰대 지도부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물론 나이만으로 어떤 정치인을 평가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죠. 지금 청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너무 중장년층 위주로 여당의 지도부가 구성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우려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네. 세대 감수성은 좀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자,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당대표 선거와 더불어 여성 최고위원회 비율이라든가 청년의 비율 어떻게들 보시는지요? 뭐 당원 당규에 이제 여성 30% 이상 포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해찬 대표가 이런 말을 해요. 여성 30% 할당제 강제를 하면은 차기 당대표의 인사권을 해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사실 이해찬 대표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고 리더십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차기 당대표가 이해찬의 뒤를 이은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좀 고민이 되는 이런 지점인데 네. 지명직을 그럼 여성을 두 명을 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또 앞으로의 이제 최고위원들과 당대표 간에 이제 서로 물밑 어떤 합종 연행이 막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지역별 계파별 어떤 줄서기가 벌어질 텐데 그러면서 차기 어떤 당의 노선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여성 청년이 거의 청년은 거의 지금 없는 거고 네. 여성 이제 후보가 딱 두 명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되겠죠. 그런데 당의 역동성이나 활력을 높이려면은 청년에 대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네. 지금 2030 세대는 젠더 감수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3040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심 위반이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부동산 부분. 우리가 왜 이렇게 계속 힘들어야 되는가 이런 불만을 하고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에 대한 강력한 지지층이었던 청년층이 이탈하고 있다는 것은 민주당 쪽에서도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부분인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저는 지금 현재 그 김혜영 최고위원 네. 어떤 김혜영 최고위원이 참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번에 21대 총선 때 낙선을 했습니다. 40대 초반의 어떤 젊은 청년으로서 네. 정말 청년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은 당 내에서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기계가 있는 게 바로 청년이다. 그래서 많은 사태에서 이번 같은 박 시장 사건에서도 피해 호소인 피해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가 적절하고 2차 가해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에서 가장 먼저 사과를 했던 것도 바로 이 청년 위원이었고 또 뭐 조국 사태 때도 대다수의 주류의 당내 여론이 조국 소호로 갔을 때 혼자 반대 여론을 내서 폭격을 맞은 어떻게 보면은 남이 다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요즘처럼 이렇게 진보와 보수가 진영 논리가 굉장히 갈라져 있는 시대에 여야 할 것 없이 어떤 이런 중도 개혁의 이미지를 가진 청년의 목소리가 많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청년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부분이 많이 아쉽고요. 특히 여성 부분. 여성 부분에도 지명직 두 명을 여성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많이 좀 암울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늘 방송하고 나면 민주당 분들하고 연락이 또 끊기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민주당 내부의 고질적인 일각의 학벌 문화는 깨져야 된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사실 민주화운동 세대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근간을 이뤘는데요. 민주화운동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문화가 있어요. 학생운동이라든가 노동운동을 같이 하면서 아주 끈끈하게 선후배 문화, 학벌 문화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20대의 감수성과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20대 반가반가하고 막 카톡으로 어른들한테도 이모티콘 보내고 그런 세대고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세대들하고 소통하면서 하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젠더 감수성이 아주 높은 이유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환경에 노출되면서 기존의 세대와는 다른 가치를 갖고 그렇죠.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젠더 감수성이라는 것이 공정의 어떤 한 부분과도 겹치는 부분이 맞아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성별로 인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 네. 근데 이런 감수성을 읽으려면 사실 그 세대를 대표하는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아쉬운 점은 지금 최고위원 후보군에도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아쉽다. 그리고 왜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됐을까.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도 약간 좀 비하하는 듯한 그 발언이 나온 걸 봤는데 감히 어디를 넘보느냐는 불편한 시선이 생길 수 있다. 저는 이런 말을 어떤 의원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 하시려면 실명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번이나 나이가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문화에서. 그런데 유권자들이 여러 세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더더군다나 이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취재 현장에서 느꼈던 어떤 좀 역동적인 어떤 모습이 보였던 선거라면 기억해보니까 2010년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2010년. 예예. 예. 당시에 한 후보가 나왔는데요. 그때도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아 너무 어리지 않아? 너무 젊지 않아? 아니 뭐 당대표급이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별명이 삼무였어요. 세 가지가 없다. 조직도 없고 배지. 그러니까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고 돈도 없다. 그런데 이 후보가 예비경선, 예비경선에서 소위 말하는 빅3 쟁쟁한 재선들을 제치고 2위가 하는 바람에 이게 모든 신문에 아주 중요한 정치 뉴스. 이 사람 누구일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누굴까요? 저는 뭐 특정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세대적 특정을 얘기하는 건데 송문희 박사님 왠지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하고 싶지가 누군지 알겠습니다. 지금 통일부 장관을 모인 이인영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인영은 다시 40대였어요 당시에.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최고위원 후보가 나왔을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움직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른바 넥타이 부대
그리고 대학생들이 87년 체제에 있어서 보여줬던 그 모습이 다시 한번 발휘됐다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 목소리를 민주당이 담아내고 있느냐라는 비판 여론이 오히려 그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을 불러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사람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우리 세대가 갖고 있는 욕구를 대변해 줄 사람을 필요하죠. 국민들이 필요로 한다라는 것으로 네. 많이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나와 있는 최고위원 후보들 모두 뭐 쟁쟁한 경력이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했지만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마땅한 의원이 없다라는 비판은 좀 민주당이 아프게 들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지명직 최고위원에 있어서 청년과 여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청년이나 여성 부분에 대해서 늘 어떤 이벤트식으로 소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장기적인 계획을 그렇죠. 갖고 여당 할 것 없이 좀 키워나가고 육성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많이 부족하다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이명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제가 87년도 1학년 때 당시 전대협 의장 1기 네. 의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의 이인영과 지금의 이인영은 이제 586 세대가 되었고 이미 이제 기득권이 되었다. 그때의 어떤 사회를 혁신하고 개혁하고자 했던 젊은 층이 이제는 기득권 세력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젊은 층에게 좀 자리를 내어주고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586 세대 이상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좀 의지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성 최고위원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여성 인사들을 아주 혁신적으로 발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시에 청와대 대변인을 박선숙 그렇죠. 대변인을 세웠었죠. 사실 사상 최초의 정권 교체라고 불리는 그런 데서 여성 대변인을 쓰는 것에 대해서 반론도 있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함께 일해보니 여성이라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다. 강철을 품은 버드나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대변인으로 발탁을 했었고요. 노무현 정부에서는 총리를 여성 총리를 썼었죠. 한명숙 총리.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혁신적인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현 정부에서도 여성 장관 발탁하거나 이런 부분은 있지만 지금 여당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과거보다 못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마감이 됐기 때문에 추가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바꾸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지명직 최고위원을 할 때나 또는 이제 당대표가 선출된 이후에는 주요 당직자를 또 대표가 사실상 지명을 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뭐 사무총장도 있고요. 사무부총장도 있고요. 그렇죠. 당의 실질적인 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에 여성을 발탁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네. 조금 뭐 쓴소리를 보태자면은 여성 30% 할당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여성이 없어. 쓸만한 그렇죠. 인재가 없어. 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한편에서는 핑계일 수도 있는 것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만큼 여성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제가 이제 어떤 사례를 하나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알만한 다선 여성 의원이 있습니다. 한 20, 30년 전쯤 됐는데 당시에 이제 어린 여성 의원이었고 의원이 아니었죠.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읍소를 했냐. 내가 너무나 어린 갓난아기를 떼어놓고 지금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봉사하러 왔다. 그러면서 울먹울먹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눈여겨본 그 대표가 이제 이 사람을 픽업해서 정치권으로 이제 영입을 네. 했습니다. 지금 최다선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아까 말했듯이 여성만이 또 할 수 있는 여성의 감수성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생활 정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분이 그런 부분에 많은 어떤 입법을 하고 활동을 했는가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성이 없다는 얘기를 듣기 전에 여성들이 와서 주어진 공간에서 얼만큼 많은 활동을 치열하게 하고 또 여성 후배들을 키우기 위한 활동을 얼마나 많이 네. 했는가 좀 돌아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의사 결정 기구에 여성이 포함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위원회를 꾸릴 때 여성 비율을 30%로 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가 많이 있는 이유는 예. 그 기존에 대변되지 못했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인식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최고위원회가 최고 의결기구예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말 젠더 감수성하고는 어긋나는 부분이다라고 할 때 여성이 있어야 그런 목소리를 내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성이 관가된 것 같아서 이번에 어떤 흐름이 굉장히 아쉽고요. 그래서 당대표 경선이 끝난 후에라도 당 지도부에 여성들을 많이 배치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성 인재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는 이제 정식으로 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번에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최근의 일입니다. 어떤 그 큰 어떤 기구에서 여성특별위원회를 만든다면서 네.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여성특별위원회에 좀 이제 오시라고 저렇게 연락이 왔길래 제가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여성특별위원회는 뭡니까? 이 조직 안에서 그렇다면 여성특별위원회가 있다면 남성특별위원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조직의 대다수를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작은 분과로 여성특별위원회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전히 여성은 아직까지 소수이고 어떻게 보면 특별하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회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요원하다. 이런 좀 절망감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노력이 있는지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가 있다는 건 많은 분들 알고 계실 텐데 재판을 받은 이 손정우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회원들 그 가운데서 취업이 제한된 사람의 수는 절반도 안 된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예, 성범죄자 취업 제한의 경우에는 지금 법률에 따라서 이미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이런 범죄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제도인데요. 그렇죠. 2016년 이후부터 네. 이 범죄의 재질이 얼마나 나쁘냐에 따라서 이 기간이 차등화돼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현장에서 실효성이 발효돼야 되는데 최근에 판결을 보니까 참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이 한 언론에서 분석을 한 거 보면 우리 왜 웰컴 투 비디오라고 세계 최대의 음란물 사이트 적발됐고 네. 지금 손정우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여러 번 뉴스에 나왔었죠. 그런데 회원들 42명 중에서 아동 청소년 기간 취업 제한 선고를 받은 사람이 11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3분의 1도 안 되는 이거는 어떻게 좀. 해서 나온 근거가 있는 건가요? 지금 재판부가 이런 예. 판결을 왜 내렸냐에 대해서 언론이 분석을 했었는데 이게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로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간다고 해요. 네. 뭐 생계 문제라든가 이게 과연 뭐 그 재범을 막는 효과가 있냐 등등이 고려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전문가들이 비판하는 부분은 뭐냐면 사실 이런 성범죄자들 같은 경우에 재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재판부가 이랬다 저랬다 할 경우에 이 사람들이 실제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들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게 된다라는 또 겁니다.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예, 그리고 네. 제가 최근에 여러 사례를 보면 예전에 무슨 뭐 국제학교라든가 뭐 중요한 기관에 성범죄자들이 취업한 게 나중에 들통나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1억 조회를 하는 데 있어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속이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부터 일단 이런 있는 제도를 잘 활용을 해서 좀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업 제한 선고를 좀 무겁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순이죠. 그러니까 성범죄자 취업 제한을 둔 이유가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네. 위한 건데 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범죄자들의 생계의 위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취업 제한하지 않는다. 그리고 취업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 특별한 사정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판결문에 보통 보면. 하나 정도 나오는 것이 뭐냐. 피고인이 생계가 위험해지는 이런 불이익과 범죄 예방 효과 같은 거를 종합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법원이 이 제도의 취지를 자체를 모르는 너무 안이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왜 문제가 터지고 나서 알고 보니 그랬더라 이렇게 되는 데는 지금 사법부가 좀 엄중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이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고 그런 사람을 취업시킨 기관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사법부에서부터도 이런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우리나라 사법부가 너무 가해자에게 관대하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지금 나오는 형량도 너무 가볍고 그렇죠. 예방할 수 있는 각종 제도도 너무 약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통계를 바탕으로 사법부에서 뭐 무조건 뭐 무거운 형을 내려라 이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 해외하고 비교해봤을 때 적어도 차라리 해외로 보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형량이라든가 취업 제한 제도에 대한 의무화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교육기관도 이거를 또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노력을 조금 더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뉴스픽 전혜원 평론가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10시 30분 향해 가고 있고요.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